안녕하세요. 펑커TV 펑컴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인텔의 10월 추천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저렴한 25만원대 사무용 PC부터 가장 스펙을 짜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5만원에 10배인 250만원짜리 하이엔드급 PC까지 추천 조합을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어요. 부품마다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왜 조합을 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이 좀 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킵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에 몇 분의 뭐 얼마짜리 사무용 PC, 뭐 몇 분의 뭐 게임용 PC 이렇게 제가 한번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을 한번 달아 놓을게요. 설명을 달아 놓는 게 낫겠네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텔의 펜티엄 골드 제품부터 들어갈 겁니다. G5400 같은 경우는 인텔의 8세대 CPU죠. 펜티엄보다 한 단계 아래가 셀로론이라고 있어요. 셀로론은 솔직히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코어 2스레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한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있는 펜티엄 G5400하고 3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성능은 거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로론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이제 진짜 가게나 이렇게 뭐 그냥 PC를 켜놓는 용도 아니면 셀로론은 좀 약간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용 PC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현금 최저가가 259,150원 나오네요. 10월 1일 단화와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8세대랑 9세대랑 뭐 성능 차이를 좀 그래도 9세대가 좋지 하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8세대랑 9세대랑 성능 차이는 다 똑같아요. 스펙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제품일 경우 스펙 차이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8세대가 이제 커피 레이크고 9세대가 커피 레이크 리플래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활용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능은 거의 좀 비슷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즈락의 H310CM-DVS 모델을 넣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전원부 페이지도 괜찮고 가성비가 괜찮아 가지고 넣어놨고요. 가격은 63,0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가 지금 아주 또 떡락했습니다. 8기가 하나에 35,000원 정도네요. 그러다 보니까 4기가를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쓰시라고 8기가 넣었고요. 그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BX500을 넣었습니다. 240기가의 제품이고요.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좀 낮췄어요. M.2를 구매하시려는 분 있지만 M.2는 호환 안 됩니다. 마이크론 이 SSD 같은 경우는 이제 240기가를 넣었고요. 넉넉하게 가격은 38,000원 정도 합니다. M.2를 쓰시는 게 가장 좋지만 H310 칩셋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보급형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M.2를 지원을 안 하는 게 태반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메인보드도 M.2 방식의 그 NVMe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를 쓰시는 게 좋고, M.2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따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펜티엄 골드 같은 경우는 UHD의 610 그래픽 카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트라이더라든지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뭐 롤 정도는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저사양 게임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앵코어의 언더바 레드를 넣었어요. 전면에 팬이 없는 대신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 정도 사양이면 또 안에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발열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그 후면 시스템 팬으로도 발열이 충분히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에 400W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200W짜리 파워도 있고 300W짜리 파워도 있는데 그게 더 비싸요. 넉넉하게 400W 넣었고, 이 여기서 이제 뭐 1030이라든지 뭐 1050은 이제 끝물이고 뭐 1650 이라든지 요정도 그래픽카드는 RX570 정도 그래픽카드 넣으셔도 좀 욕심부리면 배틀그라운드는 좀 렉이 걸릴 거고, 뭐 오버워치 정도는 풀옵션으로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넉넉하게 400W를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만 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캐드나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캐드 정도는 뭐 요정도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뭐 그래픽 작업 한다면 좀 더 위단계로 가야 됩니다.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사양입니다. 뿅 하면 여기서 이제 고5급 사무용 PC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뀐 거라고는 이제 인텔의 i3 8세대 8100 들어갑니다. 내장 그래픽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펜티엄의 내장 그래픽보다 사양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펜티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HD 610 그래픽을 지원을 하지만 인텔의 i3 810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 대신 한 18만원 정도, 17만원 정도 하네요. 그 대신 지금 이게 정품 박스가 없어가지고 병행 수입 박스를 일단은 견적을 넣어드렸지만 i3 9100하고 성능 다 똑같아요. 그 대신 내장 그래픽이 있냐 없냐 차이고 4코어 4스레드 지원하기 때문에 유동도 사양이 어느 정도냐면 i5 6500이나 i5 뭐 7500 그 정도보다 더 좋습니다. 클럭 속도를 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텔의 i3 9100하고 인텔의 i3 8100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9100 같은 경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UHD 630 그래픽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하시거나 이러실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뭐 H310 에즈락의 D&D컴 똑같은 거 넣었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8기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케이스만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요 정도 사양에서 그래픽카드만 하나 추가하시면 100까지 돌아갑니다. GTX 1650이나 GTX 1660 정도만 넣으셔도 배틀그라운드까지 충분히 돌아가는 사양입니다. 다만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쪽에 있는 메모리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드도 그대로 사용한다고 놔뒀고요. 이제 그래픽카드로 그래픽카드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는 조금 비싼 걸로 넣었어요. 전면부에 시스템 팬이 있는 예쁜 걸로 넣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400W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픽카드가 1660 정도까지 들어가면 400W로도 충분한데 뭐 RX570이나 뭐 RX580 뭐 다른 급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면 파워도 스펙업을 해야 됩니다. 뭐 넉넉하게 500W 구매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400W로 맞춰가지고 요정도 사양에 381,840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고급 사무용 PC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스펙으로 설명해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픽 작업을 하신다거나 뭐 어떤 걸 하실지 모르지만 다 돌아갑니다. 웬만한 거. 그래서 사양을 설명해 드릴게요. i3 9000 인텔의 i3 9세대 i3 9100F 모델이 들어갑니다. 끝에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 코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단가 절감이 되고 성능은 아까 봤던 8100하고 성능은 아예 똑같은데 가격은 7만원 정도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1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만 장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i5 6500이나 i5 7500 전세대죠. 전전세대일 수도 있고 7세대 나온 지 한 3년 정도 3년 4년 정도 된 7세대 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660이나 1650이나 RX570, 580 이 정도 박아주면 100까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보급형 메인보드를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즈락의 H310 똑같은 거 칩셋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픽카드 1650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DR8기가 DDR4 규격의 8기가 메모리 카드가 두 개 들어갑니다. 가격은 두 개 해가지고 7,860원이네요. 하나에 35,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엄청 싸죠. 예전에는 이제 8기가 하나에 7만원, 8만원 정도 했으니까요. 지금 저렴할 때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의 지포스 GTX 61050 요거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이에요. 한 4달 정도, 5달 정도 된 신제품입니다. 가격은 18만 8천원으로서 옛날에 구매하셨던 1050하고 가격이 비슷하지만 성능 자체는 1060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도 4기가까지 메모리도 4기가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훌륭해요. 가성비 좋습니다. RX570하고 1650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대는 비슷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요거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다만 RX570하고
GTX1650하고 어떤 게 좋냐 하면 GTX1650이 훨씬 좋아요. 한 23% 정도 성능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SSD 같은 경우도 기존에 똑같이 아까 세팅했던 것처럼 마이크론에 240기가 똑같이 들어가고요. 케이스도 뭐 방금 설명해드렸던 스펙하고 동일하게 하고 파워도 400W 정도면 충분합니다. 좀 파워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500W로 가셔도 되지만 요 정도 사양이면 파워가 한 300 정도, 300W 정도 먹을 것 같아요. i3 9100 같은 경우가 한 65W 정도 먹는다고 보고 메인보드가 한 100W 잡죠. 그리고 뭐 메모리 해봤자 뭐 한 35W 정도 잡고 1650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한 150W 잡아요. 그러면 다 합쳐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300W 정도 나오죠. 뭐 다른 거 해봤자 뭐 얼마 안 하니까 300W 정도 되니까 넉넉하게 400W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워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안에 콘덴서나 트랜스의 용량이 저하가 됩니다. 넉넉하게 400W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538,800원. 당연히 업체에서 맡긴다고 하면 조립비랑 윈도우 설치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제 거 영상 딱 갖고 와서 538,000원이라면서요 해주세요 하면 못 해줘요. 저 남기는 게 있어야 가게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펙이에요. 제가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스펙이고 저는 요 정도 사양이면 뭐라고 판매하냐면 배구용 PC라고 판매를 합니다.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5 9세대 9100F 들어갑니다. 6코어 6스레드로서 기존에 전전세대죠. 이제 7세대보다는 코어가 두 개가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3%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가격 차이는 끝에 F가 붙어가지고 한 6만원, 7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당연히 8500보다는 저렴하고 성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커피레이크 리플래시 제품이기 때문에 전세대 8세대랑 성능이 거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AMD에 대항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장 그래픽도 떼고 이래가지고 단가를 좀 많이 낮추려는 인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성비가 지금 B360 모드를 원래는 제가 썼었는데 이제 B365 칩셋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CPU i5 9400F랑 많이 조합을 했던 게 애들하게 B360M-Pro4 모델을 많이 썼어요. 페이지도 굉장히 괜찮고 전원부가 짱짱하기 때문에 뭐 박격포라든지 뭐 이딴 것보다는 훨씬 더 전원 안정성도 있고 가격대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두 달 됐나? 모델의 칩셋이죠. 제가 요거를 메이처나 아니면 업체에다가도 물어봤는데 아직은 뭐 딱히 생겨난 이슈는 없다 그래요. 인텔 같은 경우는 호환성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없기 유명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애즈락의 B365M에 프로4-F 모델을 넣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도 전원 페이지라든지 좀 짱짱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89,000원이면.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DDR4 8기가에 8기가 두 개 넣어서 16기가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GTX에 1660을 넣었습니다. 1660 Ti를 넣어도 되지 않냐 하시는 분 있는데 1660하고 1660 Ti하고 스펙상으로 보면 1660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660하고 1660 Ti하고 뭐 살래 하면 저는 1660 삽니다. 벤치값을 한번 봐봐야겠지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높잖아요. 일단은 더 높으니까 1660 Ti 살 바에는 1660 삽니다. 저는 가격은 1660 이제 끝에 이제 엘리트 OC라고 있죠. OC가 오버클럭킹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7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넣었어요. 케이스도 한번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모양만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그냥 M.2를 넣어도 됩니다. M.2 NVMe 방식을 넣으셔가지고 호환을 시키면 되고 지금 들어가 있는 2.5인치형 SSD SATA 방식의 SSD보다는 6배 정도 빠릅니다. 오늘따라 비가 오는데 전화가 많이 오네.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케이스 얘기한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좀 예쁜 걸로.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스는 뭐 이맛대로 맞추시면 되고 파워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마이크로닉스 600W짜리 파워를 넣었습니다. 500W 넣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600W 넣었어요. 그래서 견적 가격은
76만원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같은 경우는 배그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으로 하시면 160, 170 프레임 쭉쭉 뽑아냅니다. 어떤 게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사양이면 다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좋게 가겠다 하는 조합인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가격이 중간에 갑자기 100만원 정도 뛰는 게 좀 그래가지고 견적을 한번 넣긴 넣었는데 딱 이 107만 8천원 정도 나오는 견적인데 저는 이 견적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양을 한번 말씀드리면 i5 9세대 9600KF가 들어갔습니다. 인텔의 K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안에 공장에서 배수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제품인데 9400F랑 크게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오버클럭킹을 해야 성능 차이가 좀 있는데 코어랑 스레드가 6코어 6스레드로 갔기 때문에 크게 오버클럭킹을 넣기 위해서 H370 메인보드 칩셋을 넣었습니다. 기가바이트 H370 HD3 페이지 좀 괜찮은 걸로 찾아가지고 제가 넣었고요. 가격은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DDR4 8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 오버클럭킹을 넣으실 거면 방열판이 달린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메모리에 방열판을 직접 다시거나 아니면 그냥 메모리 레모버 하지 마시고 메모리를 한 8기가 하나 더 추가하시거나 한 28기가 하나 더 추가하셔서 24기가나 두 개 더 추가하셔서 32기가 정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메모리를 오버클럭킹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성능 체감이 있긴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레모버를 할 바에는 메모리 개수를 늘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좋아하지 않는 GTX 1660Ti를 넣었습니다. 갤럭시의 지포스 1660Ti 엘리트 버전이고 그리고 OCG 오버클럭킹 들어간 제품입니다. 가격은 343,440원이네요. 1660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가격 차이는 거지만 8만원, 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8만원, 9만원 정도 가격 차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Ti를 쓰지 않습니다. 1660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50하고 1050Ti하고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면 1050Ti가 훨씬 좋아요. 근데 1660 같은 경우는 1660이나 1660Ti나 성능 차이가 거짓 없다는 거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970 EVO M.2 2280 규격입니다. NVMe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건 다 호환이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한 3기가까지 나와요. 초당 3GB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SSD 2.5인치 같은 경우는 SATA 방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 600이나 500MB 정도 나오기 때문에 5, 6에 30,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1만원 정도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240GB가 38,000원이었는데 500GB로 11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M.2 요거 그 역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싸다고 하지 마세요. 보증 수리가 국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꼭 국내에 파는 거 1, 2만 원 더 주더라도 국내 정식 출시된 제품을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보텍의 스워드 타이탄 글래스 넣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비터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끝까지 조합을 요 케이스가 들어갈 거고요. 가격은 57,000원 정도로 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의 600W 파워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갔고 이제 KF 이제 K가 들어간 오버클럭킹 모델이기 때문에 오버클럭킹을 하셔도 이 정도 공랭 쿨러 정도면 발열 정도는 잡습니다. 쿨러 마스터의 하이퍼 둘하나둘 LED 터보 LED 터보 레드 37,800원 정도로서 좀 가성비가 좀 괜찮아요. 파이프도 짱짱하고 그리고 쿨러도 양쪽으로 번개를 밀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공랭 쿨러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i7급 CPU로 넘어갑니다. CPU 성능하고 그래픽카드의 성능하고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가격대는 170만원 정도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16기가로 곱하기 2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뛰는 이유가 CPU 바뀌었고 메인보드 바뀌었고 메모리 개수 증가했고요. 용량하고 개수 증가했고 그래픽카드 바뀌었고 그리고 파워 바뀌었고 쿨러 바뀌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거 같은 경우도 또 i7의 9세대죠. 9700KF 모델입니다. 가격은 73만원 정도네요. 근데 문둥이 같은 새끼들
요 정도 가격인데 하이퍼스레딩을 안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천인공노할 만한 좀 그래요. 가격이 50만원 정도인데 8코어 8스레드 계산기가 8개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AMD에 비교해서는 클럭 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8스레드냐 16스레드냐 그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근데 다중 멀티 작업할 때는 조금 체감이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요 스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품을 넣으면 보증기간이 국내에서 3사에서 3년간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도 불량이 안 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뚜따 하실 거면 그냥 뭐 병행 수입이나 뭐 벌크나 뭐 그냥 저렴한 거 사세요. 어차피 보증 수리 못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원래 i7급이면 Z370 칩셋을 넣었지만 지금 Z370도 이제 단종 수습 밟고 있고 거짐 끝물이기 때문에 Z370 칩셋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Z390 칩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갖고 쓰시면 되고, Z370 칩셋의 메인보드나 Z390 칩셋의 메인보드나 가격대는 거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페이지도 괜찮고 짱짱한 Z390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가바이트 제품을 넣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Z390 UD 제품을 넣었고, 끝에 뭐 듀러블 에디션은 그냥 뭐 지네들 에디션 이름이고요. 제이시언이라는 유통사에서 유통을 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17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DDR4 16기가 곱하기 2개 넣었어요. 대역폭은 이하나300의 대역폭을 넣었고요. 메모리도 지금 16기가를 2개 넣어가지고 142,000원이네요. 두 개 넣은 가격이에요. 하나에 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엄청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램오버는 하지 안 하셔도 되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에 2060 슈퍼를 넣었습니다. 2070 슈퍼를 넣어도 되지만 2060 슈퍼가 나아요. 지금 요 정도 CPU에는 2060 슈퍼가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2070 슈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20만원 더 주시고 2070 슈퍼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견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 가끔씩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성능이 높습니다. 1070이 좋냐 1660이 좋냐 하시는 분 있는데, 1660 같은 경우 당연히 가격 높은 게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1660이나 1070이나 성능 차이는 20%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가격 차이는 거점 50% 차이 있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 사면 다 좋.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약간 내가 보면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가끔 한번 녹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RTX 2060 슈퍼 같은 경우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메모리 같은 경우 8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573,000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CPU면 가장 적당합니다. SSD 같은 경우 M.2 방식의 삼성전자 970 아까랑 동일한 거 넣었습니다. 가격은 11만원. 케이스도 뭐 바꾸시면 되는데 가성비 좋은 걸로 넣었어요. 전면 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상단에 3열까지 수냉쿨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냉쿨러도 3열짜리를 넣었습니다. 수냉쿨러 이야기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의 골드 등급을 받은 750W짜리 파워입니다. 가격은 109,000원 정도로, 당연히 뭐 좀 더 가격 준다면 뭐 시소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FPS라든지 아니면 뭐 커세어라든지 당연히 멍펑큰 파워 넣어도 좋지만 마이크로닉스 파워를 좀 많이 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보증기간도 5년 6년 잡고, 이렇게 750W 파워 같은 경우는 골드 등급 받았다면 얘네들은 한 10년 봐줄 거예요. 보증기간은 마이크로닉스 많이 이 친구들이 진짜 잘 만듭니다.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딥쿨의 게이밍 스톰 케이슬 360 이름 X도 만들어. 아무튼 3열짜리 수냉쿨러를 넣고 있습니다. 가격은 156,880원 정도로 가격이 측정됐고,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그것도 한번 수냉쿨러를 구매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저는 3열짜리로 좀 가성비 좋은 딥쿨의 쿨러를 넣었습니다. 요 쿨러도 이제 쭉쭉 끝까지 다 갈 거고요. 더 좋은 쿨러 가셔도 됩니다. 뭐 크라켄이 명품급인 크라켄 쿨러도 괜찮죠. 그 정도 가셔도 되지만,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켄 쿨러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 신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Z390 칩셋하고 조인하면
패턴 손상이 일어납니다. 꼭 구형 브라켓으로 바꿔가지고 업체에다가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격 같은 경우는 최종 가격이 179만 8천원, 18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비, OS 설치비 별도입니다. 최상급이죠. 이제 i9의 9900KF입니다. 왜 자꾸 F 모델을 넣냐면 그래픽카드 들어가는데 내장 그래픽 안 씁니다. 단가 절약 하셔야지요. 우리 돈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인텔의 i9 9세대 9900KF 모델을 넣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지금 얼마 차이는 안 나요. 9700KF랑 9900KF랑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네요. 9900KF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1년 정도 된 제품입니다. 괜찮아요. 8코어 16스레드까지 지원합니다. 계산기가 총 16개 있다는 거예요. 다중작업에도 괜찮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GB의 Z39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를 넣었습니다. Z390 같은 경우는 애초에 i9-9900K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 나온 메인보드 칩셋이에요. 근데 워낙 요즘도 신제품 나오고 하니까 호환도 되고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써먹는 거죠. 가격은 동일하게 174,000원 나오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기가를 4개 박았습니다. 슬롯 4개 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대는 좀 많이 뛰어요. 그래서 285,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RTX 2070 슈퍼를 넣었습니다. 지금 또 2080 슈퍼까지 또 신모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i9-9900KF면 2070 슈퍼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짰습니다. 컬러풀의 iGaming 제품이고요. 어드밴스 OC 8기가짜리 모델입니다. 오버클럭킹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그래픽카드 요 모델을 다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카드의 쿨러 개수까지 제가 생각해가지고 고르고 고른 겁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가격 저렴하다 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컬러풀 제품 같은 경우가 좀 클럭 속도를 조금 많이 높여 놓긴 했어요. 얼마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서 가격은 7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SSD M.2 방식의 SSD는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500기가짜리 케이스도 동일한 거 들어갔고 파워도 750W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쿨러 같은 경우도 3열짜리 수냉 쿨러로 넣어서 가격은 219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0만원이라고 보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220만원짜리 견적이 나왔고 원래 여기서 견적을 멈추려고 했는데 RTX 2080 슈퍼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요거는 한번 견적은 짜서 금액대나 이렇게 맞춰보시려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는 i9-9900KF보다 훨씬 더 사양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쓰시고 뭐 게임 뭐 방송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9900KF 정도면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돼요. 뭐 AMD 같은 경우도 뭐 스레드리퍼까지 있잖아요. 뭐 500, 600 주고 사시려면 그 정도까지 가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약간 현실성 맞게끔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끝으로 가격을 봐드리면 257만 8천원 정도 현금 최저가 가격이 나오네요. 단합가 최저가 기준입니다. i9-9900KF가 넣었고요. 가격은 아까랑 똑같고 메인보드도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16기가 곱하기 4 해가지고 64기가를 맞췄어요. 그리고 신제품 나온 지 한 달, 두 달 됐죠. RTX 2080 슈퍼 모델입니다. 똑같이 메모리는 8기가예요. 근데 2070 슈퍼하고 2080 슈퍼하고 성능 차이는 크게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시간은 AMD 영상을 먼저 올릴지 아니면 그래픽카드 비교 영상을 보는 법하고 비교 영상을 먼저 올려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 가격은 많이 비싸죠. 30만원 정도, 30만원, 40만원 정도 올라간 109만 1000원 정도 하네요. 조테기의 게이밍 지포스 RTX 2080 슈퍼. 메모리는 동일하지만 DDR6 규격이 들어갔어요. D6가 D램이 6 규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아까 안 드렸구나.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110만원 많이 비싸요. 2070 슈퍼 정도면 딱 어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SSD도 아까랑 동일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브라보텍 아까 동일하고 요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입맛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다만 수냉쿨러를 가시면 케이스가 매뉴얼까지 지원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라디에이터를 매뉴얼짜리를 지원을 하는지 상판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8W짜리 파워를 넣었는데 850W짜리 파워를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가는 지금 258,590원. 이렇게 거즘 가장 저렴한 게 25만원부터 250만원짜리까지의 견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극히 컴퓨터 장사하면서 요정도 사양이면 요정도 부품이면 요정도 사양이 들어가면 맞겠다라고 생각한 제 지극히 주관적인 스펙이고, 뭐 컴퓨터 업계 종사자나 아니면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정도 사양 잘 짜셨네 라고 하실 거예요. 저 그렇게 좀 자부합니다. 요 정도 스펙이면 요 정도 쓰시라고. 제가 요 영상을 왜 찍는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추천조합, 뭐 커뮤니티에서 뭐 컴퓨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합 쓰세요 하셔가지고 컴퓨터 뭐 조립대행이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대부분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조립대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직접 하시죠.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서 나 컴퓨터 살 건데 컴퓨터 좀 추천 좀 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사, 그리고 컴퓨터 주변에 컴퓨터 가게 있지 동네에, 그러면 그 부분 사가지고 조립대행만 맡겨 저렴할 거야, 아마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좀 알고 계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충 어둥이 떠둥이로 알고 계신 분도 되게 많아요. 뜨끔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진짜로 막 좀 아쉬운 경우가 뭐냐면 i3급에 뭐 2060 슈퍼를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i5급에 2070 슈퍼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5 뭐 9400F에 B360 칩셋 넣었고 메모리 8기가 두 개에서 16기가 잘 맞췄어요. 파워는 막 750W, 850W까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넉넉하면 넉넉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넉넉하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메모리를 추가를 넣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걸, 뭐 모니터를 더 좋은 걸 사거나 그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견적이면 어디 가셔도 컴퓨터 잘 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가격을 생각할 건지 사양을 생각할 건지. 지금 제가 아까 배틀그라운드 한 75만원 80만원 정도의 견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추천 아까 했던 조합 정도면 어떤 게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돌아가요. 다 좋은 옵션으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뭐 방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뭐 편집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더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인코딩 시간이라든지 게임 하시면서 스트리밍 하면서 프레임 드랍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추천드리지만, 집에서 그런 거 아니구나 게임하다가 저장해 놓은 거 있으면 영상 편집하고 쓸 거야 그러면 딱 75만원 80만원 정도, 아까 i5 9400F에 1660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좀 더 욕심 부린다고 하면 메모리를 8기가 더 추가하신다거나 M.2 방식의 NVMe 한 하드디스크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CPU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 속도가 느리면 컴퓨터 느리다고 느껴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그래픽카드 비교 영상이 될지 아니면 AMD 추천조합 히어로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다 아무튼 영상은 찍을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정도도 한번 눌러 줍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